네, 안녕하십니까. 영알못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채널을 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해서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고요. 제가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트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냐면 뭐 영어 공부하시다가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봤을 때 실제로 그 단어나 문장들을 원어민이 사용하는 그 장면을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재미도 느끼고 이러는 사이트인데 자 일단 구글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yan.co 하고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사이트가 등장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눌러 보시면 Why can't I be bombable? Who's gonna bomb you? Why can't I be bombable? Who's gonna bomb you? Why can't I be bombable? Who's gonna bomb you? Who's gonna bomb you?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 세 번씩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음 An 클릭을 airline for 누르면 all the 다음 stupid little 장면 peanut 또 문장이 jokes? 계속 나오고. Oh, I suppose you think you're bombable. Oh, I suppose 이거 you think 보시면서 you're 뭐 bombable. 섀도잉 넣으셨나요? Oh, I suppose you think you're bombable. 자, 그 다음 내가 오늘 공부한 문장이 실생활에 원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이제 서치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공부한 문장을 입력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What do you do가 들어있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 결과물을 보시면 149만 5천 건에 달하죠. 그 얘기는 이 What do you do라는 문장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100만 건 넘어가면 엄청난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생활에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자, 이렇게 검색한 문장을 세 번을 What do you 반복하잖아요. do? 여기 다시 가기 하면 What또 do you do? 들을 수 있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런 식으로 연습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또 보고 싶으면 또 눌러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쭉 보시면서 내가 보고 싶은 장면 클릭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문장. 여기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너 직업이 뭐니 좀 길게 하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이죠. 이렇게 또 검색해 보시면 이 문장에 관한 내용이 나온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What do you do for a 검색해 보시면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What do do you you do do for for a a living? living? 여기서도 그 다음 And don't 장면 tell me. 부분은 넘어가죠. And don't tell me. And don't tell me. And don't tell me. And don't And tell don't tell me. me. And don't tell me. 레옹 장면 보시면 Exactly do you do for 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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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오늘 공부했던 내지는 찾아보고 싶은 문장, 실제 이 문장, 이 단어를 원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싶을 때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운받고 싶다 하시면 이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동영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식으로 저장하셔가지고 동영상을 나중에 수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열공하셔가지고 꼭 빠른 시간에 영어를 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